안녕하세요. 곡생기타의 곡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강연은 변진섭의 그대에게 다시입니다. 피아노 루바토로 이루어진 곡이기 때문에 전주와 전체적으로 연주하는 패턴들이 조금 나뉠 수도 있지만 함께 연주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 잘 참고해주세요. 자, 먼저 진행을 할 때는 인트로 10마디 피아노 루바토로 템포가 약간 프리 템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들으시면서 따라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D코드 배열에서 진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카프를 꽂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는 멜로디 라인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도라고 그냥 임의대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라, 그리고 레, 도샵, 8분 음표 3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2, 3, 4, 1, 4, 1, 2, 3. 1번 손가락으로 눕혀서 E and A, 그리고 마지막에 A를 햄머링으로.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인데요. A파트가 8마디씩 2번 나와요.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A파트 2번 총 16마디 진행을 가감없이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볼게요. 3, 4, D코드부터 출발하네요. M, I, M, I, M, I, 그리고 마이너스 앰플랫 5 갔다가 A샵 디미니시드. 자, 여기서 멜로디 라인이 나와요. 1번 줄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Bm 폼에서 그다음 손을 옮겨주십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1번 손가락이 하나 움직이면서 G샵 마이너 플랫 5 그대로 2분 음표 치고 3, G major 7, G minor 6, 4, E, and F sharp minor 7. 여기서 B minor가 이런 보이싱인데요. 2번 손가락 당겨놓고 멜로디 라인 진행을 해요. 다음에 E minor 7 코드 폼이 여기서 이런 폼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나눠서 눌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 4번 눌러주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연결하면 그 다음에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3,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 눌러주시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프렛에 1, 2번 줄을 눌러주면 F가 서스포죠. 그 다음에 F 메이저로 메조지. 또 다시 A파트 나와요. D코드 비슷하죠? 멜로디 그 다음에 오른쪽 이동하고 4, Gmaj7. 네, 그 다음에 F샵 마이너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3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가락 눕혀서 B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남의 손가락 풀고 발에만 살려놓으면은 E-7 코드 폼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2번하고 4번 손가락 떼고 베이스 5번을 치면 A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D. 여기서 피아노 페르마타 느낌으로 박자를 쭉 흘려주면서 마지막에 라를 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것만 연결하면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B파트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B파트 출발은 G마이너부터 출발을 하네요. 진행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Gm 그 다음 C로 가죠. F로 가네요. 3 and 4 and 그 다음 Em7F로 나오죠. 여기서 4번 손가락만 떼고 그대로 한, 오른손이 위로 하나씩 올라가면 A7의 플랫9이에요 D7 1번, 2번, 3번, 2번, Gm7 and 4 Fm7 B7 Em7을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멜로디 라인 진행될 3번 손가락 먼저 베이스 쳐주시고 2번 손가락으로 밑에 3도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멜로디 한번 4도 갔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연결해 볼게요.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C파트 후렴구 진행이네요. Gm7부터 출발을 합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G-6 있나요? 그 다음 F#-7 F#-죠? 3 한 다음에 내려서 베이스 한번 살려주고 B-에다 다시 들어가요. 3 and 4 그 다음에 G-7 flat 5 그 다음에 C#7 and 2 and 1 2 3 4 그 다음에 이렇게 자 2번 손가락도 눌러주시면은 A7 서스포죠. 네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으로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이네요. 코드 진행은 유사한데요 약간씩 변동이 생기니까 잘 보세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에서 그 다음에 C#-7 flat 5 A#diminished 그 다음 멜로디 한번 더 나오죠. 그 다음에 이동하시고 and 4 G major 7 F#-7 멜로디 한번 그대로 내려가서 그래서 느려집니다. 리타르가 있다요. And 4 and 예, 기본적으로 마지막 D는 리타르가 진행이 되죠. 다음 진행으로 다시 B파트 그리고 C파트 한 번씩 총 16마디 진행하고 마지막 아웃트로 이전에 A파트 한번 하고 아웃트로 6마디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A파트 보여드려 볼게요. 3 4 C#-7 flat 5 A#diminished 또 멜로디 한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 경과음 꾸미음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해되셨죠? G#-7 flat 5 and 4 and G major 7 G-6 그 다음에 F#-7 자 여기서 테마가 되는 멜로디 라인 내게 그냥 요거죠. 그 다음에 1, 2번으로 4 마지막에 D 그리고 라스캐드로 뿌려주십니다. 마지막 진행은 아웃트로 진행인데요 여기서 박자가 조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듣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진행이 되는 G major 7에서 16분음표 4개가 진행이 되어져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1 2 and 2 and 그리고 G-6 and 4 and F#-7 그리고 탑노트를 라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B코드 보이싱에서 4번 줄을 안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으로 멜로디를 살려줄 겁니다. 네. 연결하면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대로 멜로디 라인 한번 더 진행을 하고 이 상태에서 2번하고 4번 손가락 떼면은 A7 되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벌려서
네, 그리고 마지막 박자. 그 다음에 D로 라스케아도. 네, 이런 진행으로 노래가 매도치됩니다. 네, 지금까지 변진섭의 그대에게 다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스트링을 기반으로 한 피아노 로바토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곡이기 때문에 각자 템포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노래를 하신다고 하면은 노래의 템포에 맞춰서 로바토 충분히 맞춰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도 참 좋은 곡이니까요. 함께 연습해보시면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쌤이탈 공쌤이었고요. 강의 시청이 있으시면 댓글로 카페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바로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주시고 그래도 신청 꼭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와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공쌤이탈 공쌤이었습니다.